이번 시간에는 스파이 오프닝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 오프닝은 팀포트리스2에 나온 게임 캐릭터인 스파이가 발리송을 꺼낼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요. 이런 식으로 발리송을 꺼내요. 스파이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스냅을 주는 건데요. 핸들을 잡아주시고 베이직 그립에서 이렇게 바로 그 호라이즌 탈 때 그 자세 기억나시죠? 이 자세로 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펼쳐주시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의 스냅을 이용해서 돌려주시고 닫으면 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블레이드가 손가락이랑 자주 걸릴 거예요. 이럴 때는 이 발리송을 약간 펼쳐주신 다음에 돌리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돌릴 수 있을 겁니다. 감을 잡기 위해서 돌린다면 이 엄지와 검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한 바퀴씩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이런 식으로 스냅을 줘서 한 다음에 펼치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. 펼치고 닫고.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스냅 주는 것만 감을 잡으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.